실사 느낌의 타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은 거는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모델링부터 렌더링까지 진행을 해보죠. 먼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자, 바탕화면에 간단한 그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림이 좀 흐릿하긴 한데요. 뭐 형태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죠. 자,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라인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죠. 이 오른쪽 걸 가지고 만들어 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시는데 너무 동그랗게 그리려고 애쓰실 필요 없죠. 어차피 타올은 그냥 둥글둥글한 이런 거칠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약간의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서로 간격 조절을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뭐 약간 찌그러지는 거 괜찮고요. 자, 이 정도. 자, 그 다음 보시는 것처럼 익스트루드가 필요하겠죠. 자, 이쪽 저쪽 상관없이 자, 이런 익스트루드가 필요하고요. 적당히. 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쉘을 이용해서 두께를 표현할 건데요. 얼만큼 줄 거냐? 서로 겹칠 것만큼 주시면 되겠죠. 자, 위로 주든 아래로 주든 그건 중요치 않고요. 자, 이렇게 쉘을 주고 나서 결과물 미리 보기를 킨 다음 지금 보시면 어느 부분은 겹치고 어느 부분은 들뜨고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손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심하게 겹치거나 또 심하게 들뜨거나 뭐 이런 것들을 또 너무 동그랗게 말 필요는 없어요. 자, 이런 거. 자,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좋겠죠.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돼서 지금 모양을 보고 계시는데요. 면수가 좀 많은 듯해 보입니다. 어차피 메쉬 스무스가 들어가면 면 분할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스텝에서 옵티마이즈는 꺼서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그 직선 구간을 없앴고요. 그다음에 면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의 세그먼트가 들어가야 여기에 터보 스무스가 들어갔을 때 충분히 면 분할이 될수 있겠죠. 그다음 자, 익스트루드 할 때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면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못해도 요 정도의 면 분할은 필요할 듯합니다. 자, 됐죠? 그러면 하나는 예비로 빼놓고요. 자, 요거는 빼놓고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자, 얘를 혹시나 싶어서 하나 빼놓은 거니까요. 복사본을. 자, 얘는 더 이상 라인이거나 쉘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주고요. 자, 여기 한번 터보 스무스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자, 두 번을 넣으면 굉장히 부드럽죠? 한 번만 넣고요. 아이고. 네, 한 번만 넣고. 여기 보시면 이 끝이 막 말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자, 이쪽 끝도. 물론 시메트리 같은 거쓸수 있겠지만 별로 그런 거쓸 필요 없겠죠. 자, 로프 걸면 한 바퀴 뺑 돌아가는 거볼수 있고요. 자, 여기도 끝에 지금 보시면 이 부분 분명히 말릴 거를 알고 있습니다. 끝 부분이기 때문에 자, 끝은 이쪽 끝과 저 안쪽 동그라미 끝두 군데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손을 대려면 완벽하게 이쪽까지 자, 로프 여기도 로프 빠진 부분 없이 여기까지 자, 싹 선택이 됐죠? 자, 보시면 바로 이런 식의 선택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챔퍼를 들어가서 많이 주실 필요는 없죠. 또 많이 줘서도 안 되겠죠. 그냥 적당하게 예, 면을 챙길 정도만 면을 이렇게 모양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주고요. 자, 들어가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딱딱한 형태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할 일이 뭐냐면 자, 등간격으로 되어 있는 세그먼트를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데요. 시프트로 양쪽 끝을 벌려서 이쪽 끝을 몰아주게 되면은 자, 어떤 일을 할수 있냐면 자, 보세요. 자, 크게 한번 보죠. 자, 지금 형태는 물론 챔퍼가 들어가 있어서 충분한데 자, 이게 옴으로 이쪽으로 옴으로써 좀더 둔탁한 끝 이미지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은 필요 없고요. 살짝 이쪽으로 몰아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너무 일률적이에요. 그래서 좀 노이즈를 이용해서 자, 아주 조금 흐트러 놓을 건데 터보 스무스가 들어간다면 노이즈가 들어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터보 스무스보다 먼저 그러니까 에디터 폴리 위에다가 쌓는 거죠. 에디터 폴리 상태에서
노이즈를 이용해서 자, 한번 흔들어 보죠. X쪽으로 이만큼, Y쪽으로 이만큼, Z쪽으로 이만큼. 근데 Z축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형식상 조금만 주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는 거 보면 되게 노이즈가 크다는 걸알수 있는데, 노이즈는 상대적인 크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치가 절대 수치가 될 수가 없겠죠. 내려 보겠습니다. 자, 쭉 내려서 수치가 점점 떨어지고, 자, 여기 지금 노이즈의 사이즈를 조절하시면서, 자, 프랙터를 체크하시면 노이즈의 패턴이 더 날카로워지고, 뭐, 그런 개념이 좀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지글거리게 만들어주는, 이터레이션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로, 예, 적용하시면 되고요. 자,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조절하는 사이즈는 아시는 것처럼 다 상대적인 치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곧이곧대로 치수를 적용하시려고 하시면 통하지 않겠죠? 네, 그런 걸 고려하셔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금과 같이 자, 패턴을 좀 변경을 해보죠. 네, 이런 거, 요 정도의 패턴이면 될듯 하고요. 자,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잡기 위해서 자, 터보 스무스가 들어간 후에 FFD333이나 444 같은 걸 한번 보죠. 333 같은 경우에 가운데 부분을 스케일로 좀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가운데가 좀 좁고 약간 이렇게 줄어들고요. 양쪽으로 커지는 이런 스타일의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렌더링을 걸어봐야 되겠는데, 자, 렌더링 테스트할 때도 지금처럼 이거 하나 달랑 놓고 렌더링 테스트를 해보시면, 예, 뻔짜 안 나올 거죠. 예, 그거는 해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자, 적어도, 자, 이런 걸 테스트를 걸어보시려면, 간단한 씬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 씬은 중요도가 없는 씬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최소한의, 힘들이지 않고 볼수 있는 기본 씬이 필요합니다. 자, 요걸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드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겠죠. 이제 필요하신 대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선반을 만들었고요. 선반의 사이즈나 위치 이런 거는 자, 전혀 문제가 될게 없겠죠. 자, 이런 선반이고요. 자, 이 선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속 안과 겉을 제가 플립으로 뒤집었기 때문에 속면이 시커멓게 보이는 걸알수 있는데요. 자, 백페이스 컬을 이용하시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자, 얘도 지금 바깥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빛이 안 들어오죠? 못 들어오죠? 그래서 인서트 같은 걸로 외부에 외기 창을 만들고요. 너무 창문이 큰 관계로 약간 축소. 예,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기본적인 형태만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살짝 빼줄게요. 삭제. 이렇게 되면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빛이 예, 창문으로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이쪽에 선반이니까 적당히 창문 주변에 배치를 하고요. 자 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카메라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자 하나가 있고요.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자 카피로 놓고요. 좀 똑같이 두 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약간의 좀 자연스러움 얻기 위해서 노이즈에 가서 패턴을 변형합니다. 예, 노이즈 패턴으로 이렇게 변형을 해주시고요. 자 FFD도 좀 달리 표현을 해야 되겠죠? 뭐 약간 찌그러뜨리거나 뭐 이렇게 가운데 부분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부풀리거나 아 거기 좀 거기 누를게요. 이쪽 끝부분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눌러준다거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회전값도 좀 달리 해주면 더 좋고요. 이렇게 돌려주고 FFD를 또 거기에 맞춰서 변형을 하신다면 조금 더 자연스러움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귀찮으면 좀
참고 한번더 모델링 하는 게 가장 최선이죠. 자, 똑같은 모양 말고 조금 다른 패턴을 그려서 지금과 똑같은 작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최적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씬을 테스트할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까요? 자, 이 정도가 좋겠죠? 이 정도 카메라 설치하겠습니다. 재질 들어가야 되겠죠? 기본 재질로 V-Ray 스탠다드로 가겠습니다. V-Ray 스탠다드가 아니라 V-Ray 버티 그 머트리얼로 갔죠? 이거를 벽에다 두고, 자, 이쪽에 선반에도 두고, 그다음에 이두 번째 재질은 똑같이 V-Ray 머트리얼인데 얘는 타월, 요 수건의 재질로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 주고, 둘 주고, 자, 색상은 원하시는 대로 뭐 흰색, 뭐 내지는 뭐 옅은 하늘색, 뭐 원하시는 컬러 그대로 다 적용 가능합니다. 자, 이런 색깔로 넣어볼까요? 자, 이제 렌더링 테스트도 해보시면서 봐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렌더링 테스트 하려니까 아시는 것처럼 머트리얼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렌더 셋업에 가서 기본적인 세팅을 해야 되겠죠? 세팅에, 자, 빠른 시간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 이레디언스 맵 플러스 라이트 캐시 방식을 로드 시키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줘야 되겠죠? 인바이러먼트의 색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레디언스 맵과 라이트 캐시 어느 정도. 네, 이 정도면 뭐 테스트 씬으로는 충분하고요. 자, 잠깐 창을 닫아주고요. 전체 내용을 한번 보죠. 자, 라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V-Ray 라이트를 이용해서. 자, 실내에도 등이 좀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실내 등 하나 표현했고요. 그다음 V-Ray 라이트에서, 자, 이쪽에 프론트 뷰에서 보시면 창문이 있겠죠? 자, 이쪽에 창문에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배치해주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런 구성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지금 안에 있는 V-Ray 라이트는 정말 실내 등을 표현할 거고요. 자, 수치는 적당히 일단 넣어주고요. 이 바깥의 라이트는 뭐로 나갈 거냐면 스카이라이트 포털로 나갈 거예요. 그냥 체크해 주시면 이거는 바깥의 스카이라이트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리플렉션 꺼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라이트에 잡히지 말고, 자, 이그노 라이트 노멀에서 수선 방향과 양쪽 이갓 끝부분에 꺾인 각도 부분을 좀 달리 제어하게 해주고요. 리플렉션 빼줄게요. 자, 한번 렌더링 테스트 들어갑니다. 자, 요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좀 어둡죠? 자, 이 바깥에도 까맣고, 바깥에 까만 색깔은 누구 거의 문제냐면 바로 8번 숫자의 엔바이러먼트의 색깔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 컬러를 적당히 밝은 색깔로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스카이라이트 포털도 약하고, 자, 스카이라이트 포털이 약할 때는 누굴 건드려야 되냐면, 라이트의 옵션이 이미 꺼졌기 때문에, 자, 여기 V-Ray에 있는 여기 스카이라이트 오버라이드, 얘가 바로 그 수치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렌더링 해봅니다. 아, 조금 전보다 조금 밝아진 걸볼수 있고요. 자, 실내 라이트도 조금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5 갖고는 안 되겠죠? 15 정도로 올리고, 자, 다시 렌더링. 예, 훨씬 보기가 좋은 상태가 됐습니다. 자, 기본적인 보정 살짝 해주고요. 안 해도 되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보정이니까 한번, 예, 요 정도면은 컨트라스트가 상당히 세게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해보죠. 일단 모델링은 끝났는데, 모델링이 디테일도 좀 그렇고 전체적인 퀄리티도 그닥 썩 좋진 않은데, 어차피 저게 그대로 나갈 게 아니고 가공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는지 여기서부터가 메인 작업이죠. 자, 크게 한번 보고요. 아, 카메라를 조금 이동할게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자, 렌더링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조금 더 확대해서 걸어볼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렌더링.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태로 렌더링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 까실까실한 그융 같은 표현을 한번 해보죠. 자, 요 물체에 그런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모델링 데이터를 변형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아, 캡처 화면에 지금 가려서 잘안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화면은 여기서 끝나 보이지만 밑으로 쭉더 있어서요. 아래쪽에 보면 알파벳 V로 시작하는 V-Ray Displacement, 그 Displacement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이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에서 미처 잡지 못했는데요. 그쵸? 저 아무리 내려도 거기까지 안 보이고 잘리고 있는데, 자, 찾아보시면 V-Ray 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가 있는데 얘는 누구에 의해서 조절이 되냐면,
자, 머티리얼 에디터 하나 열고요. 여기 현재 지금 3D 매핑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텍스처 맵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자, 3D 매핑에 텍스처 맵을 눌러서 노이즈나 기타 여러 가지 그 자글자글한 형태, 뭐 셀룰러도 괜찮고요, 덴트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하게 쓸수 있는 노이즈 방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노이즈를 썼어요. 자, 화면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자, 노이즈를 그대로 가져다가 인스턴스로 불러오고요. 자, 이게 이제 상대적인 치수가 또 나오죠. 절대 치수가 아니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자, 요거를 한5 정도로 낮추겠습니다. 패턴은 프랙탈로 해서 좀더더 날카로우면서도 정신없는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0.7, 0.3으로 굉장히 까실까실한 그 대비가 센 상태를 만들어줬고요. 그다음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잘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이런 패턴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런 패턴인데 이런 패턴이 얼마만큼 튀어나올 거냐인데 이것도 상대적인 치수이기 때문에 자, 한번 상대적인 치수를 한번 가늠해 보죠. 자, 요만큼이 몇이냐면 지금 대략 25mm예요. 이게 저는 지금 현재 25mm니까 만약에 요만큼 나온다고 보면 약 3mm가 되겠죠? 자, 그런 거를 비교를 봤으니까 지금 여기 노이즈에서 만들어 놓은 흑색과 백색으로 막 복잡하게 된 패턴이 하얀색은 튀어나오고 검은색은 들어갈 거죠. 그 양을 얼만큼 내 뿜을 거냐인데 어마운트에서 약 2.5 정도를 한번 나오게 해보죠. 그 다음 서브 디바이드는 일단 요 정도인데 그냥 나가볼게요. 자,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이것만 했는데요. 렌더링 걸어보죠. 자, 왼쪽 거에는 없고 오른쪽만 보시면 되고요. 자, 바로 이렇게 렌더링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보셨죠? 모양이 잡히기 시작하죠? 이 디스플레이스메스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거는 범프하고는 또 다른, 범프는 엠보스 효과를 흉내내는 거고요. 얘는 실제 엠보스 되는 것처럼 오브젝트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입자가 너무 굵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입자를 더 줄여야죠. 1.7, 예, 줄이고요. 그 다음, 해상도가 좀 낮아서 얘가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보죠. 보시면 입자가 조금 전보다 좀더 고와진 걸볼수 있습니다. 훨씬 고와졌죠? 자, 이 부분만 나눠서 렌더링 걸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잘라주고요. 자, 한번 히스토리 기능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죠. 세이브. 자, 그 다음에 맥스 서브 디바이드를 256이 기본 값인데요. 256 말고 512로 한두배 정도 향상을 시켜서 렌더링을 걸어보면 얘 해상도가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한번 보고요. 굳이 필요 없다면 늘려줄 필요는 없겠죠. 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네요. 예, 굳이 이 정도 다시 원상복귀 시키면 되고요. 어마운트 값 있고 지금 그다음 체크할 옵션은 여기 Keep Continuity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체크하시면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나 접합 부분이 떨어지지 않게 연결성을 지어주는 거니까 보통은 체크해 놓고 쓰는 게 맞겠죠. 자, 양을 좀 조절해 보죠. 2.5mm가 너무 작기 때문에 6mm로 나갑니다. 좀더 세게 까칠까칠하게 올라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까보다 훨씬 까칠까칠하게 올라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양은 너무 많고요. 약 5mm 정도면 어마운트 5 정도면 되겠고요. 엣지 랭스는 지금 4픽셀 단위로 얘가 그 점과 점 사이를 4픽셀 단위로 연산을 하고 있는데 얘를 조금 줄여줄게요. 그리고 자, 사이즈를 너무 두꺼워요. 야, 1 정도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 1.7이라는 사이즈가 있는데 이거를 1로 봤을 때 타일링을 늘리게 되면 이게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수치로 조절할 수도 있고 타일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냥 지금은 1.1 정도로 줄여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예, 렌더링. 렌더링 상대적으로 굉장히 스피드하게 빨리 걸리죠. 자, 거의 다 됐네요. 자, 한번 세이브 시켜서 처음 거와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세이브 A, B.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 그냥 살짝 줬을 때와 지금 훨씬 더 많은 양을 줬을 때 훨씬 더 풍성해 보이면서 자, 이속 부분이 가려지는 걸볼수 있죠?
왼쪽과 오른쪽과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가 어떤지 금방 아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색깔을 한번 잡아 볼까요? 만약에 예, 흰색에 이런 연한 녹색 띠가 있다고 치면, 자, 이렇게 카메라 변경을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고. 지금 색깔이 너무 환한 거는 V-Ray 라이트가 두 개나 있는데, 얘가 화면에 뷰포트 쉐이딩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또 마찬가지. 라이트?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화면을 볼수 있는데, 렌더링 결과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고요. 자, 색깔 하나 카피하고요. 일단 얘를 갖다가 자 디퓨즈에다가 그라디언트를 써보죠. 그라디언트 램프가 적합하겠죠?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다. 그라디언트 램프. 그 다음에 UVW를 줘서 약간의 상태를 좀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UVW 맵을 줘서 뭐 실린더 형태도 괜찮고요. 이것도 나쁘진 않죠? 한번 자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눈을 켜고 어떤 스타일로 들어가는지. 먼저 일단 전체가 흰색인데 자 흰색 타일인데 흰색이 또 너무 하얀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한230 340대의 컬러를 주고요. 자 이쪽도 약230대 정도 네, 요 정도 비슷한 컬러를 주고요. 자 여기 부분을 아이고 네. 여기 부분을 아까처럼 녹색 띠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죠. 자 띠를 선명하게 이쪽에 한쪽 구석에 좀 몰아서 줘 볼게요. 자, 그러면 흰색을 이렇게 짧게, 이쪽도 흰색을 이렇게 짧게. 너무 선명하게, 요 정도면 될 듯해요. 자, 근데 보시면 매핑이 좌표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걸볼수 있는데요. 90도 한번 회전을 시켜보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표가 회전됨으로써 띠를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울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주는데, 방향이 뭐 상관없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렌더링을 걸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자, 렌더링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왼쪽 거는 전혀 가공하지 않은 거고요. 오른쪽 것은 그대로 까실까실하게 색깔과 그러니까 머티리얼 색 컬러와 그다음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로 가공을 한 후의 결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움에 가까운 타월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럼 저쪽 것도 한번 마저 작업을 해보죠. 자, 그대로 넘겨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얘가 갖고 있는 UVW를 똑같이 페이스트 해주게 되면, 예, 똑같이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선은 여기 하나 더 긁을 수 있는 것도 아시죠? 여러 선을 다 긁을 수 있고요. 굵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색깔에 따라서 뭐, 마스크를 씌워서 별도의 뭔가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렌더링. 자, V-Ray 버퍼. 주전자 꺼주고요. 사이즈를 조금 크게 렌더링 걸어보죠. 마지막이니까 한 800, 1000 예, 크게 한번 걸어보죠. 자, 옵션도 조금 올려줄게요. 훨씬 더잘 나오라고. 앰비언트 오클루전도 켜줬고요. 자, 수치도 좀 올려줬고요. 얘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자, 1000으로 올려줬고요. 여기서도 15 정도로 올려줬고요. 노이즈도 생길이 좀 세밀하게 나오라고 바꿔줬고, 그림자도 자, 두 배만큼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감마값은 이미 맞춰놨는데 그래도 네, 확인이 필요하고요. 자, 얘는 안 바꿀게요. 그냥 V-Ray 싱크 타입으로 가죠.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 않습니다. 네, 렌더링 걸어보죠. 아. 자, 왼쪽 거에 타월이 재질이 빠졌죠. 재질만 들어갔지. 자, 타월 매핑이 들어가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들어가 있죠. 카피. 얘는 없죠. 자, 여기다가 페이스트 인스턴스를 넣어주게 되면 똑같은 V-Ray 인스턴스의 개념에, 물체는 인스턴스가 아닌데, 요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인스턴스를 같이 쓰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렌더링 들어갑니다. 네, 렌더링이 좀 굉장히 근접 렌더링을 걸었더니 좀 오래 걸렸네요. 네, 다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까실까실한 이제 이거를 실제 범프만 가지고 그러니까 범프 매핑만 가지고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걸 이용해서
메시 자체를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렌더링을 걸 수가 있는데, 이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 자체는, 자, 써보시면 아실 건데, 이 정도에서 조금 더긴 것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근접 촬영된 잔디, 이런 거 표현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면 바로 이상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약간 더 되는 것까지가 얘로서의 아주 훌륭한 그 퀄리티를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 풀 종류 이런 것들은 그 직접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거를 처리하기에는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가장 최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